Chasing down the sun, but suddenly I can see.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랑 데일리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요. 여러분 중에 브러쉬 많이 없는 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딱 이 두 개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저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. 정말 이 두 개로 다 했어요.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분한 뮤트톤의 아이 메이크업을 했고 블러셔랑 립도 차분하게 통일감을 줬어요. 딱 그윽하고 차분한 가을 느낌. 그럼 저랑 같이 얼른 해볼게요, 여러분. Evergreen. 오늘은 최대한 자연광을 좀 받으면서 하려고요. 자연광에서 찍는 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더 사실적인 느낌도 들고. 머리가 너무 단정하네. 지금 파운데이션 컨실러는 다 바른 상태고요. 블러셔부터 해볼 건데 립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.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거든요. 회색이 조금 섞여서 차분한 그런 톤이에요. 손으로 두드려서 많이 바르시잖아요. 근데 여기에 좀 커버를 많이 했다 그런 피부는 커버가 다 벗겨져요. 얼룩덜룩하고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컨실러를 섞을 거예요. 리퀴드 컨실러 여러분 피부톤에 맞는 거를 조금만 덜어서 손은 깨끗이 소독해주시고 컨실러 조금에 립 제품을 섞을게요. 립 제품이 더 많게 섞어주시면 돼요. 나는 블러셔를 엄청 연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컨실러 비율을 더 높이면 돼요. 원하는 위치에 톡톡톡톡 바르시면 돼요. 컨실러가 섞였기 때문에 발색이 자연스럽게 되고 덜 벗겨져요. 근데 그래도 너무 세게 문지르면 커버 한 개 지워지긴 하거든요. 그래서 살살살살 발라주세요. 이 립 제품이 빨리 마르는 편이에요. 그래서 발라놓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더라고요. 빨리 퍼뜨려야 돼.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얼굴에서 감싸듯이 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이쪽이 갸름해 보이지 않나요? 이쪽 면적을 확 차지하기 때문에 얼굴에 여백이 줄어들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. 진짜 컨실러 섞으니까 확실히 깔끔하게 돼요. 얼룩덜룩하지도 않고. 와, 블러셔 대박. 자, 이제 파우더를 할 거예요. 여러분도 이 블러셔 하기 전에 파우더 하시면 안 돼요. 블러셔 하고 딱 파우더를 하시면 돼요. 와! 풀렸어. 오늘은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날이잖아요. 요 브러쉬로 파우더, 쉐딩 다 할 거예요. 사실 저는 파우더를 큰 브러쉬로 하지 않아요. 이런 굴곡진 부위를 꼼꼼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렇지만 바쁠 때 빠르게 하기에는 큰 브러쉬가 좋아요. 광이 났을 때 지저분한 부위는 다 해주셔야 돼요. 브러쉬에 파우더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휴지에 한번 털게요. 블러셔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너무 하얀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. 블러셔를 좀 강조하고 싶은 날에는 쉐딩으로 이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덮여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목 부분도 꼼꼼하게. 아까보다 여기가 더 자연스러워졌거든요. 오늘 팔레트는 클리오에 새로 나온 건데 오, 왜 안 열려? 됐다. 이 위에 베이스와 밑에 뮤트한 컬러들 위주로 쓸 거예요. 이 팔레트를 사면 브러쉬도 같이 주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좀 크더라고요. 큰 게 좀 아쉬워요. 먼저 제가 항상 하는 거 베이스 섀도우 깔기. 브러쉬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처음에는 연한 컬러 쓰다가 점점 어두운 컬러 쓰셔야 돼요. 베이스를 쫙 깔아줄게요. 그리고 언더에는 밝은 걸 깔아줄게요. 눈두덩이 살이 많고 언더 자체가 이렇게 뿔룩 올라온 분이 있거든요. 이런 분은 밝은 거 저처럼 깔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좀 더 어두운 컬러를 발라주셔야 돼요. 저처럼 눈 밑이 칙칙하고 눈 주변에 살이 없는 그런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각자에게 맞는 컬러를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발라주세요. 여기는 좀 밝게 밝혀줘야 이 앞부분이 시원해 보여요. 이렇게 이제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. 지금 바르는 영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내 눈의 영역만큼만 발라야 돼요. 제 지금 눈이 딱 이만큼이잖아요. 그럼 정말 딱 이만큼만 발라야 되는 거예요. 내 눈보다 더 높게 바르면 안 돼요.
그럼 눈매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눈매가 선명해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내 눈매 영역보다 너무 좁거나 너무 높게 바르면 안 되고 보이는 만큼, 딱 이만큼, 이만큼만 칠하셔야 돼요. 오늘 그냥 딱 데일리에 하기 좋은 느낌이어서 진하게 안 넣을 거예요. 딱 여러분의 눈매 영역만큼만. 됐다.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진한 이 컬러를 언더 끝부분 삼각존에 채워줄게요. 눈매가 올라간 부분만 채워주시면 돼요. 너무 내려간 부분이 여기 칠하면 답답해 보이니까 너무 눈화장이 그럼 무거워 보이거든요. 일단 더 진한 컬러. 연한 거에서 점점 진한 걸로 가죠. 더 진한 걸로 어디를 바르냐? 아이라인 영역에 살살 바르시면 돼요. 눈꼬리도 살짝 그려주고. 아이라이너를 쓸 건데요. 글리터 애쉬 컬러. 지금 섀도우에는 붉은기가 없는 아이라이너 컬러가 어울려요. 블랙은 너무 진할 것 같아서 딱 애쉬 컬러. 그리고 브러쉬 하나만 쓸 때 팁! 여기 색이 묻어있으니까 다른 색 쓰기 힘들잖아요. 브러쉬 클리너예요. 여기서 이렇게 털면 돼요. 이거 굳이 없어도 그냥 휴지에 털어도 되긴 해요. 근데 이게 좀 더 잘 털리거든요. 제가 코 쉐딩을 안 했어요. 이거를 듬뿍 묻히고 그대로 바르면 너무 진해요. 쉐딩 제품이 아니어서. 그래서 브러쉬 털이 가볍게 털고 이 속에 들어있는 소량으로만 살짝 해줄 거예요. 섀도우로 코 쉐딩 하려면 이렇게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. 브러쉬 양 조절. 섀도우랑 라이너는 다 됐고요. 차분한 느낌 주려고 펄은 따로 안 할 거예요. 이런 음영만 들어간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뷰러. 오늘 마스카라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거고 두 가지로 돼 있어요. 이렇게 얇은 거, 두꺼운 거. 지금 섀도우 색감에는 블랙 마스카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브러쉬는 얇은데 볼륨감을 많이 줘요. 마스카라가 끈끈한 느낌이에요. 잘 바르면 풍성해지지만 잘못 바르면 뭉치기 쉬워요. 이제 두 번째 걸로 좀 더 풍성하게 할게요. 찐득찐득해서 속눈썹에 잘 엉겨 붙거든요. 그래서 속눈썹은 두꺼워지고 풍성해지지만 살짝 뭉쳐요. 그래서 이런 제품 쓸 때는 속눈썹 고데기를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. 열로 한번 빗어줘야 이 뭉친 게 녹아서 마스카라가 깔끔하게 돼요. 메이크업이 벌써 끝나가네? 진짜 간단해요, 오늘 메이크업. 립은 아까 블러셔에 사용했다, 이 제품. 이 제품은 빨리 마르니까 이렇게 으티가 바로 문질러줘야 돼요. 그 대신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. 이렇게 매트하게 해도 되고 저는 좀 촉촉한 느낌을 원해서 오늘 이 제품도 덧바를게요.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. 그냥 촉촉한 거 하나만 바르면 지속력이 길지 않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고정력 있는 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촉촉한 걸 얹어주면 훨씬 오래가죠? 두 번 바르는 귀찮음은 생기지만 그만큼 유지력이 좋다는 거. 제 머리가 붉은기가 돌아서 이 뮤트한 섀도우 색감이랑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안 어울리면... 엥? 어울리는 것 같네? 괜찮은 것 같은데? 오늘 렌즈는 렌즈미의 홀리브 그레이. 이렇게 섀도우 색감이랑 잘 어울려요.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에요, 여러분. Chasing down the sun, but suddenly I can see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, 여러분.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차분한 메이크업이어서 저도 좀 차분하게 한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하트, 안녕.